국립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3년 5월 4일부터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다. 사찰들이 국가를 대신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장 보호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1967년에는 국립공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문화재 소장 사찰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는데 이때부터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가 통합 징수됐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따로 떼어 폐지하면서부터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문화재 관람료만 남게 되자 나는 산에 가지 문화재 보러 사찰에 가지 않는다며 등산객들이 반발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땅이 국립공원에 강제로 편입돼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관리 비용은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70곳이며 59곳은 2,500원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11곳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어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후 대체 수입은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찰이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를 기준으로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찰이 속한 국립공원 입장도 완전 무료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재 관람료가 오랫동안 통행세라는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이번 폐지로 논란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